아 이게 저 오랜만에 여기 왔네요. 네. 하와이 갑니까 또? 예? 하와이 갑니까? 네가 가라. 누가? 벌써 작년 일이에요, 그죠? 아니죠. 올 초입니다. 올 초입니다. 예. 세월이 참 빠르네요. 예. 몇 년도를 알고 계세요? 예, 2014년도에요. 2014년이요? 예. 13년이에요. 아, 아직 다 안 갔습니다. 예. 이 카페는 어쩐 일이에요? 이 카페요? 예, 이 카페. 예. 여기 우리가 하와이 갈 때도 왔었지만. 어디 가나 보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저 여름 다가오잖아요. 우리 쉬게 준 겁니까? 예, 백행스. 백행스 한번 가야죠. 백행, 백행이자. 2010년에 우리가 저 갑자기 뭐 바캉스를 가려고 갔던 건 아니지만 형돈이 미조 개요가 탄생했다. 은갈치 은갈치. 머리 진짜 머리. 머리가 어떻게 선글라스가 머리. 그때 정 총무가 우리 닭갈비 저기 아. 먹었잖아요. 맛있게 그래. 춘천가가지고. 아, 맞아요. 그때. 네. 기가 막히네요. 아 너무 맛있네 이거. 사장님 얼마 나왔어요? 56만 8천 얼마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때 갈 때 그랬잖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나한테 그때... 몇 백을 갖고 오라고 그래. 그러고. 그리고 또 길이 그거 생각나네. 우리 신발 숨겨가지고. 아 신발 숨겼나? 회색 흰색. 아 나 진짜 신발 가게 있습니다. 하나 사주고 싶다. 아. 그 신발 그 비닐봉지인가 네, 박스에 해가지고 박스에다 해가 쏘기 쏘기란 것은 있고요. 왜 잊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는 건데요. 잊으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 그럼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한라봉 홍보대사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이런 아이디어 됩니다. 어떤 네. 아이디어요? 편한 바캉스가 아닌 그럼 지옥의 울려. 진짜 사나이처럼 우리가 정말 어려운 네. 캠프. 자, 너 혼자 가. 아, 너 혼자. 정재 씨. 정말. 봉철 씨 이미 하고 있는 건 우리가 같이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죠.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죠. 다르게 해야죠. 더 독하게. 가짜 사나이. 웃기다. 어? 가짜 약간 사나이. 진짜 같은데. 그렇지. 그래. 가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어. 가짜 사나이. 제가 여행 업을 해봤잖아요. 예, 원래 이렇게 여행 3분을 짤 때는 네. 그냥 막 짜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정영돈 생가라든가 박명수 생가, 뭐 탄생지, 생각 뭐 고향. 죽은 사람도. 아니, 네. 아니 어쨌든 그런 테마가 있어요. 아니면 아니, 그리고 자기 고향 어때? 자기 고향. 그래, 이런 지로 형이 어떻게 된다고? 군산. 군산 음식 진짜 맛있어 많지? 예술이 지로. 기가 막혀. 해산물. 3대 짬뽕집인가 있잖아. 군산은 녹화를 망쳐도 배불리 먹고 올 수 있어. 아, 녹화를 망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식신을 좀 배불리 하는 거야. 다 진짜 다 얻을 수는 없잖아. 아니지. 다 얻을 수 없는데 녹화가 안 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우리 엄마. 아, 우리 몇 박 며칠 해요, 이번에? 코스가. 보통 저 지금 보니까 스케줄들 보니까 1박 2일 정도 군산은 이민호 들어갔다. 군산은 서해안 고속도로 타면 2시간입니다. 그래요? 아. 게장 먹고 일단 쓰고 있어요. 호떡 먹고 그리고 형돈이는 어디 없어? 고향이 어디지 너? 걔 부산이잖아 영도. 아 영도. 야 부산도 사실 아, 야 이게 로망이 부산, 진짜 정말 제가 이제 바캉스는 또 이 부산에 대한 맞아, 로망이 부산, 있어요. 부산 바캉스 아니야. 네? 부산 바캉스. 클럽 한번 가야지. 그건 부산 갈매기지.